6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입에서 단내가 나요, 지금. 그리고 또 뭐지? 오늘 비행기 안에서 또 책도 지금 내내 읽었거든요. 6시간 내내. 너무 피곤해요.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운타운으로 갈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는 도심이 아니라 약간 공항 근처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버를 타고 저기 피셔맨 있는 피셔맨 워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좋은데요? 아까 우버 드라이버, 우버 운전사 분께서 그 여기 가는 길이 잠깐 막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니라고 이제 롬바드 스트리트를 한번 이렇게 쓱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롬바드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기사님이 한번 운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근처에 이제 유니온 스퀘어 근처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그 노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왔는데도 되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추운데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은 거 보니까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여기 이렇게 자쿠지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기념품 가게예요. License plates. Kelly collects license plates. Oh, really? Yeah. 지금은 그 피어 39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호텔에서 걸어서 가기 좀 충분해가지고 걸어서 가는 중. 저 뭐야? 샌프란시스코 피셔맨스 워프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It smells good, right? It does. 와. 이게 그 유명한 클램 차우더. 이거는 비프 칠리예요. 오, 맛있겠다. 그래서 총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임스가 장갑 사줬어요. 너무 손이 시려워가지고. 근데 제 거는 이게 터치가 안 돼요. 근데 제임스 거는 터치 되는 걸로 샀어요. 대신에 얘가 이쁘잖아요. 이거 뭐야? 실바. It's supposed to be a really good view from the top up there. Mm-hmm. And the pyramid building to the right of that. 저쪽에 있는 게 바로 금문교입니다. 제가 요즘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금문교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가까이서. 저기가 무슨 섬 이랬는데, 죄수들을 들어가는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짜잔. 무슨 소릴까요? 물개들? 물개? 맞는 거 같은데, 쓰여? 뭐지? 얘네들은 바다사자래요. 바다사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있는 애들은 거의 다 대부분 남자다. 수컷이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 실 라이언이고, 이렇게 생긴 애들이 실즈래요. 여기 왜 있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일단 물 근처에 먹을 게 많았고요.
그리고 약간 포식자들한테서부터도 약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휴식하기 너무 좋은 편안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많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자물쇠 거는 거는 다 똑같나 봐. 그 유명한 더 페인티드 레이디스에 도착했습니다. 아, the black dog? That one? No, well, the joke then. I think we're by a dog park. The dog? Oh, yep, that's him. The dog. What? Ah, yes. The dog. The dog. 어, 여기다. 예, yeah, blue bottle. 맛있다. That's very fitting. How's it going? 역시 블루보틀. Me too. Well, I was working hard, you know. 오랜만에 라떼를 마셨는데 진짜 후회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역시. 커피 마시면서 공원에서 좀 쉬고 있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랑 막 이렇게 미국 서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샌프란시스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뭐 딱히 할 게 없어서 좋았대요. 뭘 꼭 구경해야 되고 뭘 꼭 관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봐야 할 게 없어서 너무 즐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첫날인데 그냥 뭐 눈도장 찍듯이 어디 저기 이렇게 다니고는 있는데 되게 여유롭고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멋있죠. 지금 트윈픽스 그 앞에 여기다가 우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피곤해서 호텔 들어갈까 했는데 그냥 가기 아쉬워서 이렇게 시청 왔습니다. 오, 예쁜데요? 근데 저 연기는 계속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The what was the smoke you said? I want to stop by the H&M. Yeah. Ya te pagó lo que tenías. Yeah. Thank you, babe.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서 배고파서 푸드코트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약간 한국에서는 그런 일 있으면 되게 장난 같잖아요. 실수로 오류 발생해가지고 막 울린 거 같잖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요. 전부 다 저도 막 거의 쫓겨나듯이 막 나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다 내보냈대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다 나가고 나서 갑자기 약간 앰뷸런스 같은 그런 앰뷸런스인지 경찰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오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심각했어요. 지금 우버 잡아가지고 빨리 호텔이나 가가지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우버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지금 우버 기다리고 있어요. 와, 샌프란시스코 엄청 멋있고 되게 좋은데 한편으로는 엄청 무섭네요. 진짜 그런 위험한 순간이 언제 저희한테 다가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도 없는 이 식당에서 조용히 생고를 맛있겠습니다. 과자가 너무 땡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지금 과자 쇼핑하러 슈퍼 좀 잠깐 다녀오려고요. 뭔가 혼자 나가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좀 겁대가리가 상실했어요. 배고픔에 미쳐서.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와이너리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소노마랑 나파밸리 이렇게 와이너리를 가기로 했는데 단체로 버스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와이너리 투어도 하고 소노마랑 나파밸리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오는 거예요. 네. 치킨, yes. For historic town of Sausalito.
여기는 로쉐 와이너리입니다. Welcome. Thank you. Hello. Welcome. But I put out 48. You want it? It's Chardonnay. Chardonnay. Okay. This is Chardonnay. Okay. All right, ladies. Just for the break. Yes. Awesome. Okay. A little warmer. The hog doesn't go up there as much. They can grow the sticker seed grapes like cabbage. Where was it? Oh, let's see those dogs. Mmm. That was all for like 5 days in the AM. Oh, yeah, you need to come back. Oh, really? Okay. 여기서는 와인을, 네 종류의 와인을 맛볼 예정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Where do you all live in Hawaii? We're in Waikiki. Oh, you are? Okay. Oh, no. So right now the winemaker is creating some wine. We are just bottled. 아, 와인을 아침부터 너무 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Oh, thank you. Thank you. Yes, thank you. (웃음) 여러분들, 절대 저처럼 얇게 입고 오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한국의 늦가을 날씨, 초겨울 날씨 정도 되거든요. 패딩, 경량 패딩이라도 입으면은 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전 너무 추워요. 우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적어봤어요. 개인정보. 아로하. Oh, what is that? Mahalo. Oh, that's right, Mahalo. Aloha is like goodbye. Pina more. I think it's hello and goodbye. Oh, okay. Mahalo is like thank you. Yeah. Thank you. Oh. Yeah. 야외에서 와인 마시다가 너무 추웠는데 드디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 다 레드와인 마시는데 저 혼자만 샤도네이 마셔요. 점심시간을 1시간 반이나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조금 여기저기 돌아다닐까 합니다. 냄새 미쳤어요, 진짜. 제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를 여기 바를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요.
going here. Thank you. Now, what is this? Barbera, my favorite wine. Okay. Yeah, it's pretty great. And that's more. More.떡볶이를 먹기로 했어요. 매콤한 게 땡겨가지고. 아, 오늘 와이너리 투어를 끝내고 한식집 가가지고 한식을 먹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르고 힘들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되게 지겹고 질리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행복한 저녁 식사였는데도 지금 배도 너무 부르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술을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은 또 막 더부룩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너리 투어는 이렇게 돈 주고 한 번씩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은 다 테이스팅을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뭐 소노마나 나파밸리에서 묵지 않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간혹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럼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게, 와인 테이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로는 나파밸리에서 묵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도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나파밸리도 비싸요. 거기는 완전 관광지라 가지고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일 투어로 9시간 이렇게 가서 와이너리 투어 한 바퀴 이렇게 싹 돌고 오는 게, 한 사람당 15만원, 16만원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다니면은 오히려 더 이득이죠. 숙박비도 아끼고, 그리고 운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렌트카도 아끼고, 마음 놓고 술도 마실 수 있고, 진짜, 이렇게 가이드 투어는 이 여행 내내 하면 되게 질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일정 하나씩 가이드 투어 넣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저녁 7시 42분이거든요. 내일 또 하루 종일 버스 타고 LA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조금 걷고 오겠습니다. 아리옹.